오케이. 어이, 깜짝 놀랐네. 벌레 크기가 8톤. 오늘의 메뉴. 저번에 김치찌개. 저번에 반찬. 오케이. 깜짝 놀랐네. 와. 아, 맞아. 이상하게 쓴 거 아니야? 애매한데요? 오묘한데? 밥해놔도 됐는데. 아, 밥하기도 너무 귀찮겠더라요. 아, 네, 소울 소도하면 옮겨집니다. 두부. 반찬 버려야 될 것 같아. 맛 좀 이상한 것 같아. 느낌이 안 좋아. 거실에다 내놨으면 처음 바람 괜찮았을 텐데. 아, 벌레가 너무 커. 거실에 있어요.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, 내가 봤어. 전자레인지 뒤에 숨어있는 거 봤어. 눈 마주쳤어. 팔뚝만 해. 그거 어떡하냐. 그거 어떡하냐, 진짜로. 와, 크기 엄청나던데. 와, 최소 손가락 한 3개만 했는데. 어떡해. 아, 이거 생각보다 양이 많다. 나쁘지 않아. 그렇지. 딱 두 번 정도 먹어야 된다는 게 많아가지고. 보여야 잡지. 뒤를 열어야 될 텐데. 밖으로 나와야 될 텐데. 어떻게 잡냐, 진짜로. 와. 휴지로 딱 잡았을 때 그 터짐 느낌 아십니까? 아, 그게 너무 싫어. 아니, 어렸을 때는 잘 잡았는데 왜 나이 들면서 더 못 잡게 되는 거냐.
옛날에는 개미도 잘 잡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개미도 못 잡겠어 요새는. 무섭구만 무서워. 그러니까 어 맞아 나 어렸을 때는 잘 잡았는데 에 부킬라 뿌려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만나진 않겠지 아 다행히 여기는 벌레가 없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벌레가 없어 다행이야 아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 같은데 있잖아요 아 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들 있잖아 아 지네까지 들어온다고? 아 그럴 수 있겠네 야 근데 시골 같은 집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구나 막상 시골이 좋기만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벌레들이 많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 문 열어놓으면 나방 같은 거나 그런 것도 많을 거 아니야 무섭구만 무서워 아 저도 봤어요 나방 사람 머리 받은 거 와, 거미도 큰 건 진짜 크던데. 그럼요. 아 밖에 나갔는데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아 마주칠까봐 무섭다 무섭구만 밥도 해놔야 되는
머리도 한번 자르긴 해야지요. 뭘 보겠냐? 채팅창 보자. 워터. 워터? 워터. 워터? 여기 있을 텐데 분명히. 어디 있을까? 워터. 아 여기 있구만. 좋았어. 오늘의 먹방 나쁘지 않았어. 깔끔하니 짧아 괜찮았어. 굿.